중구는 오는 6일부터 관내 주택 재개발 예정 구역인 신당 19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재개발 조합 직접 설립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신당 19역은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1,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신속 통합 계획으로 수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을 서울시에서 지난달 20일에 승인했습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도 815세대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현장 지원센터에서는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홍보하고 동의서를 접수합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도입되면 재개발 조합 구성을 목적으로 만드는 추진위원회를 건너뛸 수 있어서 평균 6년이 걸리는 조합 설립 기간이 2, 3년가량으로 단축됩니다.